안녕하세요. 다육의 행복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항상 소개해드렸죠. 요 계절금, 인위적인 계절금이지만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십니다. 요 예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계절금. 계절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죠. 인위적인 계절금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6개월에서 왔다 갔다 또 남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요게 없어집니다. 여기 안쪽에 계절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또 항상 구입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요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또 와서 또 판매가 다 되고 다시 또 제 입고가 되어지고 품목이 또 추가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예쁘고 이제 힐링하기 위해서 많이 또 구입들 하시고 제 색깔이 돌아왔을 때는 또 다육이로 또 예쁘게 키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힐링을 하시기 위해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에메랄드도 많이 못 봤는데 다육이 에메랄드 요 계절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메랄드 여기 에메랄드 니플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제가 가격은 또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에메랄드 니플만 있고 가격이 현재 없습니다. 에메랄드 니플 같은 경우에는 모종포트에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모종포트입니다.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가격 4,000원에 요 3두, 4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누신다도 왔는데요. 이것도 가격은 4,000원이고요. 모종포트에.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 4,000원 합니다. 아유, 색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누신다. 4,000원 하고요. 실버스타도 계절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실버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우 무거질수록 이 손톱이 예술이에요. 층수가 많아지면서 요렇게 손톱이 많아지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가격 4,000원 합니다. 칼에는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게 나와져 있네요. 요 칼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6,000원 하는데 요 작은 아이들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5,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 기본 포트에 나오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서 나오면서 요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3두도 있고요. 3두 이렇게 5두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두는 얼굴이 좀 크고요. 5두는 조금 얼굴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토리멘사도 정말 색감 예쁘죠? 이것도 계절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작은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4,000원 하고요. 취설송도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아우, 어쩜 이런 색감이 나올까요? 예쁘죠? 요것도 취설송도 4,000원 하고요. 무울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계절금으로 만들어서 예쁘죠? 요렇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크라슐라 속 아이들은 계절금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에스테크놀도 마찬가지로 이런 크라슐라 속 아이들은 요렇게 계절금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요 지금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라서 이렇게 많이 탑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요. 4,000원 하고요. 요것도 스노우 바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4,000원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 6두로도 작은 아이들 얼굴 확실히 작지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요렇게 스노우 바니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노우 바니 조금 이제 얼굴 큰 아이도 오늘은 또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TP도 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4,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황비홍 가격 4,000원 합니다. 황비홍이 이렇게 두수도 나오고 있어요. 황비홍도 물드니까 너무너무 빨갛고 예쁘죠. 이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얼굴은 많이 떼글떼글하게 굳어져 있고요. 골드라벨 가격 7,000원 합니다. 골드라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철화가 7,000원.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골드라벨 철화도 이렇게 계절금으로 나와져 있고요. 실버스타도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실버스타 이렇게 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얼굴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톱 아주 정말 멋있는 아이인데 요 자체가 계절금이 아니더라도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크게 되어져 있죠. 이두도 있고요. 군생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에쿠스도 그냥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얼굴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얼굴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에쿠스 4,000원, 6,000원에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에쿠스가 크게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기본 풀분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못 봤는데 요 계절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너무 귀엽고 깜찍하죠. 요 아이들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백미는 또 백미라는 이름은 다육이는 많이 못 들어봤죠. 근데 요 백미는 자라고사 종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뭐 흙 자라고 자라고사처럼 색감이 있게 진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라고사하고는 살짝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목대도 있고 묵은둥이에요. 백미가 가격 6,000원에 너무 예쁘죠. 2두나 3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고사 일종의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묵어져서 목대도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계절금이 있습니다. 가격 6,000원에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계절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 되었네요. 금도 이런 색감이 나오잖아요.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고요. 2두짜리도 있지만 외두짜리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유, 요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요거는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멕시칸 스노블도 있어요. 멕시칸 스노블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래되면은 요렇게 안쪽에서 제 색깔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고요. 제 색깔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것도 마루닐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사두도 있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더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마루닐도 물들면 너무너무 색감 예쁜데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얼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제 색감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마루닐이 있고요. 멕시칸 스노블은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스노바니도 이렇게 작은 모종포트에 있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이거든요. 아, 정말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계절금이 인위적인 계절금이지만 요 인위적인 계절금이라는 거를 알고 또 사십니다. 그래서 많이 요 예쁜 모습에 힐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니틀잼, 니틀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계절금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니틀잼 같은 경우에는 6,000원 합니다. 아, 요렇게 살짝 금색감도 있지만 핑크색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기본 풀분에 있는데 밥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살짝 묵어진 것 같아요. 여기 목대도 있는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금으로 되어진 니틀잼이 가격 6,000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정말 예쁘네요. 아, 이대로 그냥 있어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모건 뷰티가 요즘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다 꽃몽몽울이 하고 있는데요. 꽃몽울이가 나와도 요 아이들이 피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이렇게 핑크색이 돌고 있어요. 핑크색이 돌고 있으면
꽃이 이제 또 금세 피게 되죠. 여기 꽃 피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유, 완전히 피면 훨씬 더 예쁜데요. 항상 준비 기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봄하면 목원 뷰티에 꽃이에요. 꽃이 제일 먼저 화려하게 나오는데 꽃이 완전히 피진 않았지만 요 아이들도 핑크색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곧필것 같아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요렇게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은 요 아이들 충수 이렇게 많아요. 많이 달궈졌죠. 오,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요 아이도 인위적인 계절금이죠. 이렇게 나나 후쿠미니도 계절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지금 제가 처음 보거든요. 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기본 풀분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계절금으로 되어진 나나 후쿠미니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문수톤은 가격 6,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문수톤도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요 아이 자체들은 이렇게 충수가 많아요. 오, 엄청 많죠. 이 풀분에 가득 차져 있는 모습인데 요 아이들도 이렇게 계절금을 만들었어요. 아유, 예쁘죠. 요 아이들도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계절금이 없어져도 전체적으로 색감 맑은 톤으로 이제 빨갛게 주황색 정도 바뀌면서 끝나면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요거가 가격 6,000원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비너스 골드 다육인데요. 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비너스 골드는 6,000원 합니다. 두수는 얼굴이 큰 아이들은 조금 많이 있고요. 비너스 골드 자체를 많이 못 봤죠. 요런 로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육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목대도 올라가서 있으면서 요 얼굴 충수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비너스. 얼굴이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자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안쪽에 요 계절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예요. 비너스 골드 가격 6,000원에. 여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비너스 골드라는 다육이가 있고요. 자가로즈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또 자가로즈가 3두나 2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또 포트에 있는 아이들의 전부예요. 자가로즈도 이렇게 예쁘게 또 계절금으로 나와져 있어요. 기본 포트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사이즈는 요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계절금 종류가 더 이렇게 있거든요. 1, 2편으로 나눠서 계절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절금이 너무 많으면 이거 고르는데 장애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 계절금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다육이도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아이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엘코은 금인데요. 어우, 이금 철학. 철화죠. 생얼도 있어요. 생얼도 이렇게 있거든요. 섞여져 있지요. 아, 엘콘 금, 요 철화가, 아, 제일 많이 철화로 안돼 있어요. 이렇게 철화가 엮여지나 봐요. 요 생얼에서, 이게 생얼에서 철화로 엮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요거 정말 제가 2만 원까지는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요거 엘콘 금. 아유, 예전에 진짜 뭔가 거했던 아이, 18,000원에 주십니다. 어우, 정말 가격 착하죠? 아유, 이렇게 예뻐요. 이게 철화가 엮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생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유 정말 가격 착하죠? 18,000원에. 2만원도 정말 착하다고 했는데, 18,000원에 할인을 해 주십니다. 예쁘고 가격 착한 아이들이 또 들어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라밀레떼 철화인데요. 생얼하고 같이 있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철화하고 이렇게 생얼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유,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주십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라밀레떼 철화 꽃대도 올라와 있는데, 꽃까지 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
예쁜 아이들이 또 무리까지 이렇게 들어서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철화가 조금 큰 아이들은 몸값이 제가 조금 있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 너무 예쁘죠. 이 철화이기 때문에 포트마다 이게 형성돼 있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쌩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거든요. 쭉 보셨죠?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홍화장도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홍화장이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이제 입이 크게 되어진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목대도 목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줄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형성이 되면서 완전 목질화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이 이렇게 홍화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그네스 로즈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키워보니까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두수는 5두 이상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다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홍화장 9,000원에 요 9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홈노즈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양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커서 요거 좀 보세요. 층수가 이렇게 많으면서 얼굴 커서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들도 자구를 달아주는 아이들이죠. 아유, 다양하게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아유, 정말 요거 한번 보세요. 한 송이 꽃같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외두에서 자구가 나오는 거라서 자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두에서 덤으로 자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엄청 착해요. 이렇게 얼굴이 크게 층수가 많아서 이 아이들 8,000원 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이게 굳혀지면서 하엽은 많이 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 예쁩니다. 가격 8,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로치 같은 경우에는 다 굳혀져서 여기 15cm 풀분이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굳혀져서 짤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잡혀져 있네요. 노치도 항상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완전 대품도 보여드렸는데 그런 대품은 택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부피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안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다 묵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덜 굳혀진 아이들도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에 오 괜찮죠. 이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다 잡혀서 이렇게 예쁘게 똘똘하게 생겼어요. 똘똘하게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15,000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백장미도 있는데요. 백장미가 요 아이들 외두로 처음에 나올 때는 외두로 나왔었는데 백장미가 군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백장미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엄청 굳혀져서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 예쁘죠. 이렇게 하나로 완전하게 하나로 거의 뭐 15cm 한 13cm 정도 나올까요? 15cm 풀분에서 이 정도니까는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키우고 싶으신 분은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삼두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많이 무거워지면서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우 예쁘죠. 이두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큰 아이 이두 삼두 옆으로 삼두 양머리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두수가 제일 많은 아이는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포트씩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죠. 나나우꾸미니도 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두수도 많으면서 많이 무거워지면서 색감도 많이 요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었죠. 가격은 만원에 요 15cm 풀분에 이 정도 있어요. 얼굴이 크면은 조금 두수는 작습니다. 나나우꾸미니 만원에 어우 저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요거 긴잎 적성을 와우 만원에 해주십니다. 요게 삼두도 있고요. 많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입장도 짧아졌고요. 오, 만원에 해주십니다. 요것도 삼두가 있고요. 삼두로 다 되어져 있네요. 사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빗 당인도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12cm에 들어져 있는데요. 어우, 요 호빗 당인 색감 예쁜 것 좀 보세요. 아, 당나귀 귀를 닮았죠. 요렇게 귀를 닮은 이런 호빗 당인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아유, 밥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셔요. 밥이 많고 또 입장이 조금 작으면서 두수가 조금 더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씩 섞여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리는데요. 요 아이들 가격 8,000원 합니다. 네드 잉클도 정말 불타오르는 듯 예쁘죠.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도 짧아졌어요. 많이 굳혀졌죠. 하엽도 지면서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요보다 더 따글따글하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죠. 생얼도 다 섞여져 있어서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레드 이 핑클 가격 철화예요. 철화 2만원 합니다. 이렇게 살짝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콜라도 처음 겨울에 많이 인기를 얻었던 아이들인데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빨간 톤으로 올라오고 있죠. 요 군생으로 삼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군생도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솔라가 올 겨울에 많이 인기를 얻었던 아이들이고요. 펜댄스가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새로 입고된 아이들 쭉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